네, 뮤콘 2020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컨퍼런스 때 사회를 한번 인사를 드렸었던 이번 뮤콘의 음악 감독을 맡았던 윤상입니다. 지금 제가 사회를 보게 된 오늘 뮤콘 컨퍼런스 네 번째 세션은 바로 뮤콘 콜라보라는 이름을 가진 또 작은 하나의 독립된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미 뭐 콜라보라는 그 단어에서 설명이 되듯이 전혀 다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콘을 통해서 방금 뮤직비디오가 플레이가 됐는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소울 싱어예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소울풀한 음악을 하는 아이샤 아지즈라는 여성 싱어와 함께 러빙 룸이라는 곡을 바로 뮤콘 콜라보를 통해서 제작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이번 2020 뮤콘을 통해서 지금 비디오는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쁜 마음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뮤콘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결과물을 이렇게 녹음을 하는, 그렇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뮤콘을 통해서 새로운 싱글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코너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고, 이따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뮤콘 콜라보는 원래 이 스튜디오 작업이라는 게 지금 같은 시대에는 거의 서로 뮤지션끼리 직접 만나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창작물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뭐 길게 보면 한 10년 전부터 가능해져 있었죠. 하지만 올해 뮤콘 콜라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언택트 시대에서 각자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음악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반갑게도 올해는 우리 뮤지션 두 팀이 또 해외 뮤지션들을 만나서 또 새로운 뮤콘 콜라보 결과물들을 지금 녹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 인디씬의 돌풍이라고 할수 있는 새소년과 태국의 싱어송라이터 품비프릿, 이렇게 두 팀이 만나서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한국 락 매니아라면 정말 반가운 이름이죠. 해리 빅 버튼과 러시아를 대표하는 밴드인 스타킬러즈가 뮤콘 콜라보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우리 측 뮤지션, 대한민국 뮤콘 콜라보 2020을 대표해서 그 주인공이 되신 두 분을 이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나와주시죠. 우리 새소년의 황소윤 씨, 그리고 해리 빅 버튼의 이성수 씨. 안녕하십니까? 자,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자리에도 이렇게 투명한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먼저 우리 뮤콘 콜라보에 참여하게 되신 그 소감을 먼저 물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윤 씨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황소연이라고 하고요. 이번 뮤콘 콜라보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콜라보하게 된 품이라는 친구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재밌는 거 들려드릴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네, 기쁩니다. 네, 제가 잠깐 듣기로는 품비프릿과는 이전부터 어느 정도 네. 그 교류와 교류가 친분이 있었던 있었던, 네. 걸로, 예,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좀더 네.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역시 해리 빅 버튼을 대표해서 이성수 씨 나오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드록 밴드 해리 버튼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이성수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물론 칸막이가 있지만 이렇게 윤상 감독님으로 소윤 씨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정말 기쁘고요. 사실 요즘에 진짜 뭐 사람들하고 어디 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한다고 해도 고민이 될 정도로 함께 이렇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그 뮤콘 콜라보 작업이 더좀큰 의미로 다가왔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저한테 큰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성수 씨가 해리빅 버튼과 러시아의 밴드 스타킬러즈도 이미 이 콜라보 작업 이전부터 뭔가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벌써 이제 한 수년 전부터 네. 해릭 버튼과 스타킬러즈 두 밴드는 이렇게 러시아 투어 파트너로 이렇게 많은 공연도 하고 뭐 음악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누고 그랬던 그런 파트너입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바로 이 자리는 아니고요. 강남에 위치해 있던,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엑스몰에서 저희 뮤콘 쇼케이스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말레이시아 출신의 소울싱어 아이샤 아지즈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그때만 해도 내년이 지금 같은 분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뮤콘 콜라보라는 것은 국가, 그러니까 즉
뭐랄까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이제 음악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뭐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완성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 코로나와 관계없이 언택트는 언택트였는데 막상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이런 언택트 작업은 또 약간 온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이 만들어진 러빙룸이라는 비디오는 이제 오늘 처음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좋은 가을날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이 특히 뭐 아이시아이시 같은 경우에 이번 무대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자신의 노래를 들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쨌든 제일 궁금한 점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뮤콘 콜라보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녹음이 이제 시작되고 곡을 다듬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떨어져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서로 뭐 트랙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할 때는 꽤나 이렇게 속도감이 붙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정말 멜로디를 픽스하고 이 아이디어를 녹음에 옮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소년과 품비프릿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녹음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새소년이라는 밴드도 하고 있지만 지금 소윤이라는 솔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번 프로젝트는 소윤과 품비프릿의 콜라보고요. 아, 네. 새소년 멤버들은 참여하지 않은 거군요. 네, 소윤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작업들인데요. 근데 이 품비프릿이라는 태국에 살고 있는 친구와는 거의 2년 정도 됐어요. 알게 된 지. 그래서 되게 느슨한 교류로 만들어진 작업인데 네. 또 재밌게도 저희는 물론 메일이나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카이프나 화상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정작 녹음은 그 품비프릿이 한국에 왔을 때 직접 같이 녹음을 했어요. 네. 그러면 코로나 전인가요? 네. 운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겨울에 저도 이제 태국 현지 혹은 다른 외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가 있었고 품비프릿도 한국에 한 두세 번 정도 와서 공연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한국에 올 일정이 있어서 같이 이 곡을 부르기도 했고요. 네. 품비프릿의 한국 내한 공연에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와서 녹음도 하고 굉장히 전 지금 들어보기도 전부터 좀 굉장히 이런 콜라보 자체가 왜냐면 새소년뿐만 아니라 소윤 씨의 음악이 일반적인 팝 음악과는 조금 뭔가 분위기가 좀 뭔가 좀 독보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받는데 네. 우리 품비프릿은 어떤 음악을 하는 친구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을까요? 우선은 품비프릿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싱어송라이터고요. 굉장히 대중적인 팝한 음악을 하면서도 또 그의 음색과 스타일도 생각보다 되게 독보적이고 개성 있고 또 그 친구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서 네.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 과연 이 우리 둘이 만나서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네. 뭐 글쎄요 풍기는 어떤 분위기들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네 되게 재밌는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이제 소윤 씨가 새소년을 통해서 보여주는 음악 네. 스타일과 네. 또 소윤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고 또 그게 이번 품비프릿과의 작업에서 소윤이라는 프로젝트의 결과도 네. 잘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새소년의 작업과 소윤의 작업은 정말 뿌리부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새소년은 대부분 자전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새소년이라는 인물에 되게 집중을 하는 반면에 소윤이라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라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유감 없이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밴드 음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함께 좀 이것저것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 곡도 밴드곡이 아닌 다른 소윤의 프로젝트로 나오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아까 제가 뭐 이미 몇 해 됐죠. 음악 관계자들한테는 새소년이 인디씬의 돌풍이다 뭐 이런 찬사를 들은 지가 네. 벌써 꽤 시간이 흘렀는데 네. 좀 느껴지세요? 어떤 그런 게 이제 지금처럼 막 공연이 다 이 문이 닫히고 네. 이 무대가 점점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누구보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사실 무대라는 공간은 저의 어떤 놀이터이자 어떤 뭐랄까 생명 같은 그런 건데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오르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뮤콘 같은 어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좀 그런 것들로 마음을 좀 달래는 중입니다. 네, 저도 오늘 지금 이 자리 오기 전까지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팀들의 리허설 현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네. 아, 정말 집에 있을 때와 또 이렇게 음악하시는 분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 현실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폐쇄적인 네. 분위기가 되어 네. 있는지를 또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또 품비프리시랑은 또 재미있게도 말레이시아 페스티벌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 네, 그래서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 이제 호텔 라운지에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한번 재밌는 거 해볼래? 라고 아. 그때 얘기를 했었어서 또 이제 발매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친구랑 아 우리 그때 그랬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때는 막 아시아 투어도 다니고 네. 품도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여서 네,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 잠시 후에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짧은 영상 같은 것을 보내왔다고 하니까 아 그렇군요. 네, 한번 우리도 어떤 친구인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그 정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는 해리 빅버튼과 스타킬러즈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녹음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스타킬러즈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성수 씨가 느끼는 이 스타킬러즈가 국내에서의 어떤 팬덤 같은 건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그 이 스타킬러즈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스타킬러즈는 이제 해릭 버튼하고 2017년부터 같이 이제 해릭 버튼의 어떻게 보면 러시아 개척을 도와줬던 그런 아. 되게 좋은 친구들이고요. 음악은 일단 굉장히 그 해릭 버튼하고 좀 공통된 부분은 약간 헤비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들이 또 공통점이기도 한데 이 친구들은 좀 더 이렇게 리드미컬하고 엔터테이닝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점인 친구들이에요. 러시아 내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팬덤이 지금 러시아 내에서 뭐 극동 지역 네. 뭐 파이스트라고 하는 이제 뭐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 뭐 이런 이제 극동 지역 쪽에서는 거의 뭐 이 정상에 와 있는 아. 그런 밴드고요. 과거에는 뭐 그 림피스킷이나 네. 뭐 라스무스 뭐 그런 뭐 유명한 그 해외 밴드들의 이제 러시아 투어 서포트 그 파트너로 아. 같이 투어도 했던 그런 굉장히 아주 그 스타 밴드군요. 네네. 근데 이름이 스타 킬러즈라서. 근데 처음에 그러면 벌써 2017년쯤에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도 그러면은 페스티벌 같은 걸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신 건가요? 그 스타킬러즈가 그 극동 지역에서 이제 하바롭스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주최하는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밴드군요. 네네. 그래서 그 페스티벌에 해리 버튼이 이제 초청이 되면서 네. 그때가 처음 그러니까 한국 밴드로는 처음으로 이제 초청이 됐었다고 해요. 저도 그 소문을 그 당시에 듣고 네. 아니 어떻게 해리 버튼이 여기 러시아어가 되시는 분이 있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뭐 음악의 국경이 있는 거 아니지만 네. 어떻게 해서 러시아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지도 이제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이제 그 러시아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은 정말 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90년대 네. 중후반부터 해서 뭐 빅토르 초이로 알게 그러게요. 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러시아가 이제 좀 자유세 이제 개방이 되면서 네.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공연 그 야외에서 정말 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이제 그 공연을 이제 관람하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 아마 제가 본 공연 중에서 그렇게 자기 그 100% 이상 자유를 만끽하는 공연을 아마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약간 로망이 있었는데. 근데 워낙에 좀 성수 씨께서 네. 러시아 쪽 음악 씬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와서는 제가 그때 아 러시아 음악을 알았구나라고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네. 지금 그래도 이 러시아 이제 뮤지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그 뭐 그들의 음악, 영화,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정말 기회가 됐고요. 네. 네. 사실 뭐 저희는 90년대 초중반에 바로 뭐 우리 그러니까 교포라고 해야 되겠죠. 빅토르 초이의 존재가 이미 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후에 알려지면서 아 저런 사람이 저런 뮤지션이 있었고 거의 러시아에서 뭐 영웅 대접을 받고 있구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빅토르 초이의 영향력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수 씨가 처음에 관심을 가지실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러시아에서 지금도 뭐 거의 모든 러시아 국민들 모두가 그 빅토르 초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성별과 뭐 연령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직도 뭐 신과 같은 존재, 뭐 영웅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 사실 이번 콜라보 이전에 스타킬러즈하고 이제 같이 연주를 콜라보 연주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하나 이제 라이브 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제 빅토르 초이의 쿠쿠시카라는 곡을 커버해서 아.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조회수가 100만이 이렇게 넘는 네.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신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으로 우리와 공통분모가 참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두 나라의 관계를 뭐 역시 빅토르 초이가 무너뜨려준 뭐 그런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특히 밴드인데 콜라보레이션을 하려면 아무리 우리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이든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보통 뭐 일렉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콜라보 형식을 이번에 좀 그 기획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멤버 전원 그들이 다 참여해서 네. 연주를 하고 보통 뭐 보컬끼리만 하는 경우에는 그냥 노래만 하면 되는데 네네. 이건 두 밴드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뭐 드럼도 그러면 두 사람이 연주를 하고 네네. 그게 또 섞여져야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와 그럼 어느 지금 이제 현재 그래도 뭐 그 이런 이야기를 이제 콜라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지는 그래도 많은 시간을 나눴었는데 네. 본격적으로는 올해 이제 그 초여름부터 작업을 해서. 네. 현재는 그 작업한 음원이 마스터링이 완료가 됐고요. 그럼 녹음이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녹음도 끝나고 마스터링이 끝나서 10월 28일 그 발매를 예정으로 지금 발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품비프릿 씨와 또 스타킬러즈가 오늘 이 뮤콘 콜라보 이 세션을 위해서 보내온 영상 편지가 있거든요. 잠시 그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Привет, друзья! С вами на связи группа Star Killers. Мы из России, из славного города Хабаровска. И мы безумно рад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Мукон. Мы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проделанно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ой. Сами понимаете, когда стартует такой необычный проект, и группы не просто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а даже из разных культур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нем совместно, то результат получается 100% интересным и необычным.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он вам тоже очень и очень понравится. Конечно же, эта работа была для нас очень непривычной. Одно дело, когда ты общаешься с музыкантами лично при встрече на студии, и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е, когда ты общаешься или переписываешься с ними через телефон или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Нам повезло, что мы давно уже и близко дружим с Гарри Биг Баттон.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я считаю, нам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такой именно творческой маги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ас разделяли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мы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найти общий язык,
но и подчеркнуть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друг друга.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фестивалю Мукон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такой необычный новый опыт,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за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наш творческий союз. Надеюсь, скоро увидимся вживую. До скорых встреч. Hello, everybody. My name is Poon Viparit, and yeah, I am a singer-songwriter based in Bangkok, Thailand for the moment. And yeah,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my collaboration with Soyoon and the rest of her label. Reflection on working on the collab track. I think it first started when I met Soyoon of Sesonion in Malaysia at Urbanscapes. I remember she had messaged me earlier that she had an idea on a track, and then we met at the lobby of our hotel, and then we just had a talk. And at that time, the track wasn't anything solid, but we just I guess we resonated with each other's vibe, and you know, artistic presence, you could say that. So I think like a year and a half or a year after that, we started working on the track. And yeah, it was really fun. The track Wings, it's called. It's kind of a slow, sort of throwback, romantic sort of tune. And I've been looking to do something like that with a female voice and perspective. So that really fitted with my vision as well. Feedback on the team you've collaborated with. The team was really nice. I feel like everybody was very supportive. Everyone has been great in communicating the ideas and the deadlines and the schedule of everything, so I've had no problems with that at all. Overall, I had a really good experience. One thing that I wish would have been different is probably that we could have spent more time in person working together. I know it's hard because we live in different countries, and I'm in Thailand. Everyone on Soyoon's team is in Korea. But that's okay. I guess it's working in the digital age and all that. But yeah, that's. I wish we had more time to spend or working with each other in person, actually. And yeah, lastly, thank you to MuCon 2020 for this opportunity.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finished product of the song an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hopefully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enjoy it. Yeah, you guys have a good day. Bye-bye. 네, 방금 이제 품 비프릿의 인사말이었고요. 굉장히 영어가 더 편해 보이는 그런 아티스트네요. 그 어디였죠? 아무 영어권에서 되게 오래 유학을 하다가 온 친구라서 네, 영어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주 무대는 방콕에서 예. 활동을 한다고 했고 네. 이미 어느 정도 곡이 마무리된 상태. 라고 그쵸, 들었어요. 네, 마스터링도 모두 끝났습니다. 아, 끝나셨군요. 네, 마찬가지로 다음 달 말 정도에 발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뮤직비디오로 들려드렸던 그 아이샤 아지즈와의 러빙 룸이라는 곡이 사실 이제 제가 혼자 쓴 곡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저와 함께 활동을 하는 원피스라고 하는 프로듀싱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라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곡 다 떨어져서 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사실 막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원피스 멤버들과 함께 리듬 트랙을 먼저 좀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리듬과 한 두세 가지 초이스를 들려주고 네. 이런 리듬들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은지 먼저 그쪽에 컨펌을 받고 네. 답이 오면 그 위에 어떤 코드 프로그레션이라고 하죠. 네. 어떤 코드 진행의 신디사이저 같은 것을 연주를 해서 또 역시 한두 가지 정도 버전을 보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멜로디 라인, 요즘 뭐 탑 라이너라고 하는데 아이샤 아지즈가 저희가 보낸 반주에 자기가 라인을 만들어서 네. 또 가사도 쓰고 네. 또 저희 쪽에서 컨펌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만나지 않고도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장점이지만 어떤 의견이 하나씩 통과되기까지는 생각보다 꽤 까다로워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트랙 지금 연주한 건 이제 못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믹싱까지 할 거다라고 될 때는 굉장히 좀 자기들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네. 뭐 한 3, 4일 정도 고민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작업됐던 과정, 물론 폼 비프리시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네. 또 소연 씨가 느끼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에서 어떤 좀 소개해주고 싶었던 순간이라든지 이 곡의 매력 같은 것을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곡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아시아 투어를 작년에 새소년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되게 많은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아, 계속 그렇게 갔었으면 정말 지금 새소년이 어떤 아시아에 정말 어떤 또 돌풍을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해결돼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라 각국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아시아의 친구들이 모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작업적으로든 뭔가 물론 공연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뭉치기도 하지만 작업적으로 모일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꼭 내 친구들이랑 아시아에 있는 친구들이랑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서서 그때 이제 품비프릿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네. 아까 영상에서 이야기해줬지만 사실 더 오래 긴밀하게 붙어서 작업을 했다면 더 뭔가 티키타카가 있는 그런 그쵸. 작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느슨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리딩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곡이 정말 이 친구에게 괜찮은지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불러줘야 될지 어떤 세심한 다이렉션을 주는 것들이 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서로 그 당시에는 한국에도 오고 저희가 태국에도 가고 했던 시절이어서 맞다. 그때 만날 때마다 그 곡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짤막하게 나눴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언택트였던 시기가 더 많지만 만나서 계속해서 이 곡에 대한 디벨롭과 모의를 했던 것으로 미뤄봤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콜라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훌륭하게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반주라든지 트랙 같은 것은 거의 소윤 씨가 네.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제가 녹음하고 믹스와 마스터 등등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그럼 품은 네. 거의 이제 싱어로 참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계속 보내주면서 뭐 A라는 선택이 있고 B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렇죠. 너는 어떤 게 더 괜찮은 것 같아? 우리의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사는 이제 품 파트는 품이. 썼는데요. 아, 각자 네. 다 그러면 노래는 영어로 네, 녹음이 그렇습니다. 됐고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소윤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 콜라보레이션이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만나서 어느 정도 소통했었던 순간에 네. 많은 부분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스타킬러즈와 해리 빅버튼은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그룹의 멤버들이 각자 연주한 트랙들도 다 살려야 하고 네. 이 정말 너무나 흥미진진한 그 과정과 어느 이 곡에 대한 매력 같은 것을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되게 흔히 뭐 아까 스타킬러즈 그 인사 영상에도 보시면 보셨겠지만 음악 작업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게 밴드 음악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아날로그적인 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뭉쳐야 연주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업이 가능했던 것들은 일단 이 곡을 기본적인 틀은 이제 제가 곡의 틀을 만들고 이제 프로듀싱 방향을 정할 때 어떤 프로듀싱의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이런 틀에 맞춰서 각각 멤버들이 뮤지션들이 이런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보다는 오히려 그들 각자의 어떤 해석에 따른 편곡 그런 또 개성 있는 연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그런 좀 개성을 이렇게 좀 담아내려고. 그래도 처음에 어떤 약속은 큰 약속은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어요? 뭐 기본적인 곡의 틀은 뭐 마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데모 트랙을 만들었었고 거기 이제 그 데모 트랙에 따라서 곡의 어떤 사실 곡의 길이는 정해져야지 그 가능한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드럼 녹음을 이제 러시아에서 먼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뭐 기타 트랙에 맞춰서 드럼 녹음을 하고 아. 네. 그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쌓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네. 그 편곡적인 부분에서 되게 어떤 묘미를 그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연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서로의 어떤 그런 의견들보다 각자가 알아서 해석한 어떤 그런 자유로운 그 해석에 따른 오히려 이 편곡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그것이 좀 의외에도 재밌는 또 편곡 방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어떤 주도권 같은 게 누가 더 어떤 음악적으로 이번 녹음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연주 그 녹음한 어떤 그 비율에 따진다면은 두 밴드가 굉장히 동일하게 그 녹음 참여하는데 그게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지금 벌써 여러 멤버들끼리 듣고서 만약에 플레이가 조금 마음에 안 들 때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고요. 애써서 이제 녹음을 해서 들려줬는데 혹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실제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사실은 드럼 트랙을 다 녹음을 했는데 조금 그 제가 그러니까 뭐 일단 다른 연주 예를 들면 킥이 조금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사실 고민을 며칠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과연 이게 다시 녹음해달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옆에 있었다면 아 그 부분 다시 치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그래도 뭐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드럼 치는 친구가 제리라는 친구인데 제리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이걸 다시 쳐줄 수 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그러자마자 뭐 알았어 다시 녹음할게 그래서 다시 또 녹음을 해서 시원하게. 보낸 적이 있어요. 예. 아. 그냥 영상 통화라기보다는 그냥 이메일을 주로 사용하셨군요. 주로 이제 그 메신저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 저도 처음에는 아이샤하고도 작업할 때 개인적인 어떤 그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대화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좀 예민한 관계 이제 예민한 선택에 오니까 오히려 저희도. 좀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오히려 서로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뮤콘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마무리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메일로 의견을 전하셨다는 얘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좀 수년간 이제 좀 관계를 그 개인적인 그 인간적인 관계들도 맺어졌고 네. 서로에 대한 좀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신저만 갖고도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어떻게 제작이 됐을까를 저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영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그 뭐 이번에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사실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번 뮤콘 콜라보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특별히 그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네. 짧은 그 티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아요. 조금 더 길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녹음실에서 저렇게 네. 근데 굉장히 그 헤비한 그런 트랙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밴드가 뭐 그 갖고 있는 좀 공통적인 또 헤비함에다가 뭐 스타킬러즈의 어떤
그 엔터테이닝하고 아까 말씀드린 리드미컬한 부분. 네. 뭐 그들이 말하는 해리 포터는 이제 좀 더 섬세하고 감성적인 그런 그 매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믹스 같은 것은 그러면은 스타킬러즈 쪽에서 마무리를 했나요? 아니면은 아, 믹스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그 타이탄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약간 주도권은 해리 위거튼이 사실은 믹싱을 하면서 큰 어떤 뭐 이렇게 의견을 나눌 그 큰 이슈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이 곡을 녹음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었던 부분이고 믹싱에서 어떤 뭐 사실은 그 그냥 포인트로 어떤 부분은 그냥 사운드에 대한 톤에 대한 부분이었고 네. 실제로 뭐 어레인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끝난 상태로 이제 녹음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뭐 어느 쪽에서 했었어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윤 씨 이제 저희가 뮤콘 콜라보를 통해서 작년에 이제 제가 같이 그런 기회를 얻었었고 올해도 이제 다른 또 이제 팀들이 서로 만나서 녹음을 하게 될 텐데 이번에 녹음해 본 기회로 혹시 이 다음 팀들에게 어떤 조언 같은 걸 좀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국경을 넘어서 작업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든지 국경을 넘어서 작업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언어적 차이가 저는 음악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네. 결국 음악으로 소통을 하는 역을 콜라보를 하는 거니까. 서윤 씨는 영어가 독학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뭐 네 그렇죠. 영어야 해외에서 네. 뭐 공부하다 온 그런 네. 게 아니라 한국에 쭉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악적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메일에 적어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냥 재밌게 하는 게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붙어 있다 보면 그 바로 긴밀하게 작업이 가능한데 또 멀리 있다 보면 그만큼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혹은 작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최대한 없이 저는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이 다음 바통을 이어받으실 아티스트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뮤콘 제작진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소통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콜라보 기회가 주어질 때 저는 언어 때문에 뭐 특별히 부담을 네.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는 다 다이렉트여가지고. 네. 그러면 이번에 해리 빅버튼과 스타킬러즈의 트랙은 역시 영어로 노래가 되었나요? 이번 곡은 영어와 러시아어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불려지게 됐어요. 그럼 트랙이 두 가지가 되나요? 아니면 한 트랙에 한 트랙에 영어와 러시아어가 이렇게 같은 문장들을 이렇게 네. 반복하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그 구성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성수 씨는 아까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메일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두 팀 간의 메인 그 주된 언어는 어느 영어였었나요? 아무래도 뭐 그 주로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면 제가 그렇게 러시아어에 뭐 러시아를 살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이 또 그 가끔은 이제 영어를 표현하기 힘들 때는 러시아어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그 러시아어를 이 친구들은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오래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깜빡하고 이렇게 러시아어로 보내면 제가 그 번역기에 싹 돌려서 네, 아니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사실 기술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뮤콘 콜라보는 어떻게 보면은 뮤지션들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과제. 또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만족도 같은 게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네. 만족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곡들이 이제 곧 다음 달에 발매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분들의 결과를 꼭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인사말이라고 할까요? 뭐 이번 곡에 대한 이제 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할 텐데 이제 마지막 홍보 내지는 마지막 감상 포인트 이런 거 여쭤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 오늘 나온 오늘 이렇게 해릭 버튼과 소윤 그 두 콜라보 프로젝트가 이렇게 좀 좋은 선례가 돼서 사실은 이렇게 좀 더 많은 뮤지션들에게 이런 콜라보 기회가 이렇게 많이 주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해릭 버튼과 스타킬러즈의 콜라보 음원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는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또 경험을 또 선물해 드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7일이라고 하셨죠? 10월 28일 발매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윤 씨도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뮤콘을 통해서 발매하게 된 윙스 많이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친구들 더 많은 아시아의 훌륭한 음악가들 아시아가 아니더라도 네. 세계 많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또 재미난 음악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간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영상 편지로 스타킬러스님들과 품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뮤콘 콜라보는 무슨 어떤 대형 기획사에서 제작된 그런 싱글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뮤지션들에게는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들의 음악을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업을 하면서 어떤 뭐 이 곡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을 떠나서 정말 어떤 이런 식으로도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고 굳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어떤 좋은 어떤 음악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뮤콘이 주는 어떤 선물 같은 코너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당장 내놔서 뭐 갑자기 차트에서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것은 아마 처음부터 저희가 그런 욕심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뮤콘 콜라보레이션의 아카이빙을 통해서 우리 K-POP이 이런 도전을 했었고 국경을 넘어서 이런 만남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앞으로 쌓여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